나오시고요. 자, 다음 참가자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멀쩡해. 강만식인 줄 알았어. 멀리서 봤을 때. 어. BJ 왕인 줄 알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한 거는 섀도우 복싱이고. 섀도우 복싱. 섀도우 복싱이요. 반전입니다. 여자친구랑 이제 싸우다가 화날 때 제가 가끔씩 풀거든요. 어, 진짜? 네. 헤드 기어 먼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기어, 예. 헤드 기어. 복싱은 솔직히 처음 보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개인기로 네. 복싱 네. 가져왔어요. 음악 필요 없어. 음악까지요? 아, 근데 골격이 복싱한 골격이네. 예. 이제 로키의 부금을. 겨드랑이 한번 살짝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겨드랑이 한번 살짝만. 아, 네. 아, 여기도 한번 드릴까요? 네네. 섀도우 복싱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 복싱인데? 자, 아이돌 파이브. 오. 섀도우 복싱. 좋아요. 좋아요. 톤이, 톤 자체가, 지금 그림 자체가.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날라리들이요. 아, 배구학도 하고. 오, 재밌어요. 오, 그래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저씨, 개그맨 준비하실 때 이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개그맨 선배로서 나왔을 때. 이런 분들 MBC 개그맨은 김태호 PD 그 김태호 PD 그 순한 분이 네. 나가라고 합니다. 아, 나가. 김태호 PD님께서 개그맨 시험 볼 때 절대 분장하면 안 됩니다. 아. 거의 개그맨 시험 아니니까. 아, 잘 봤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짧게, 짧게. 네. 트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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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월킹은 사실 여기 또 서윤 씨가 있기 때문에. 어? 네, 보시고 트월킹은 이런 거 다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19금까지는 안 되니까 18금 버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근데 이분 아니, 너무 웃겨요. 아니, 표정이 존나 웃겨. 어. 약간 로렌 닮지 않았어요? 어. 하얀 로렌. 어. 카디비. 안 되겠다. 서윤씨. 서윤씨. 아, 진짜 보여주세요. 지금 굉장한 트월킹 먼저 보여주세요. 흔드는 거, 흔드는 자, 거. 이것이 하시던데. 바로 트월킹이다. 네, 바로. 트월킹계의 새로운 역사. 와! 홀리 쉣, 홀리 쉣. 트월킹, 트월킹. 예. 아, 여기까지. 아, 좋았어요. 자, 누워서 트월킹하면 인정? 하나, 둘, 셋. 잠들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감정가 받아보도록 할 텐데, 본인이 예상한 목표 감정가가 있다면 나 얼마 받아가고 싶었다? 저는 3만원 정도여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 그래요? 3만원? 자, 감정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공개할게요. 자, 코트. 하나, 둘, 셋. 코트 2만원, 2만원. 만원, 그러니까 아, 5만원이기 때문에, 아, 나누기 해서, 예, 이거 반올림해서는 2만원 드리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어, 좋아요. 배구서 감사합니다. 배구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웃음 코드가 특이한 건지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럴 수 있죠. 표정 때문에. 네. 아, 자, 다음 참가자 바로 준비됐나요? 예. 오, 뭐야? 어, 뭐야? 어, 어, 너 깜짝 놀랐어. 아니, 대표님이 저렇게 나오셨네. 대표님이 또 오네. 아, 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시수 기리. 네, 시수 기리. 네. 네. 아직 뭐 팝 아직 베비 안 닿으셨나요? 아, 저 베비도 못 알았어요. 딜로 이즈 이백 고백해. 기리서. 네. 아, 아 시수 기리님 근데 네. 요즘에 좀 살린 사례가 나아졌는지 톰 브라운. 그러니까 톰 브라운 이게 짬입니다. 아 이거. 찐이면 아, 이거 면차를 꼽을 수가 없지요. 아, 찐이 면차를 못 꼽지요. 네. 자 오늘 준비하신 거는요?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존나 깊이 잠든 여자 깨우는 거. 준비했습니다. 아 요거요? 예. 아 요분을 깨울 수 있다. 급하게 짰 요분을 깨울 수 있다. 근데 근데 이게 좀 급하게 짰습니다. 예. 소리수를 두다가는 생방송 중에 성추행 혐의로 잡혔어. 아 성추행 혐의. 요즘에 맞으면 안 돼요. 예. 아, 바꾸고 있어도 바꾸고 있어. 바꿔야지 바꿔야지. 코트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네? 예? 앉았다 일어서기. 변하고 좋다. 몇 번이요? 예? 몇 번? 한 번? 뭐 한 다섯 번 정도 뭐. 예! 안 되지요? 아 힘이 세신가 봐요. 아 힘이 좀 제가 헬스 BJ 했거든요 원래. 아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네. 와이프분이 네. 약간 등치가 좀 있으세요. 어. 아. 예 반만숙 정도. 반만숙. 아, 예. 반만숙. 아니 총장님은 예. 지금 몇 킬로죠? 제가 지금 123kg 찍었는데. 123kg?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어제 129kg였잖아요. 6kg 빠졌나요? 똑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와 이거 들면 진짜 인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와 아니, 진짜 괜찮겠어요? 네, 체중 차이가 엄청 많은데. 아,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들어 이거를? 들어오세요. 들어준다고? 조심하세요. 허리 아파. 잠깐만. 뒤에 내진탕 조심. 허리 아파요. 씨발. 어 잠깐만. 오. 아, 빨리 진짜 잠깐만 맞아요. 빠이씨.
자, 와, 아,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뭐야? 와, 어, 야, 엉거, 침대 꼴로. 마, 이 씨발 새끼야, 살 좀 빼라, 이 새끼야. 마, 사람 빼고 뭐하노? 엉골 나왔어요? 엉덩이 나왔어? 아, 씨발. 뭐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엉덩이 골 나왔잖아. 씨발라마. 이빨 피가. 피나, 피나, 피나. 미안하다. 피난다, 피난다. 아, 진짜. 야, 피. 아, 진짜. 미안한지 나와요. 화장지야. 아, 진짜. 다쳤어? 아니, 다. 다쳐가지고 아 진짜로 주먹에 닿아가지고 아 진짜 죄송한데 아 이거 진짜 치료비 주고 가세요. 치료비 얼마 주면 되나 이거? 치료 아 진짜 피났어. 지갑이 거기 있었어. 지갑 밖에 있어가지고 아, 아니면 네. 소윤이 들고 몇 번 하는지 소윤이 들고 무제한하죠. 20번 이상 하시면 20번. 그래도 저희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거는 뭐 야 근데 혹시 예. 보시는 분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신체적 노출은 좀 네, 알겠습니다. 매너손으로 예. 이렇게만 해주세요. 아, 예. 매너손 알죠? 또 와이프분도 보고 계시니까 서윤이도 남자친구 있으니까 자 우선 네. 네. 자리 잡아주시고요. 어 그럼 아, 맞지만 아, 주먹 주먹 줘 주먹 줘 주먹 줘 주먹 줘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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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습니다. 하나 둘 오 좋다 셋 넷 다섯 자, 앉을 때 와이프 이름, 일어날 때 사랑해. 자. 영지야, 사랑한다. 영지야, 사랑한다. 영지야, 사랑한다. 엄마, 영지야, 사랑한다. 인정, 인정, 여기까지. 사랑한다. 세시네요. 세월이 고생했다. 아, 실례지만 시즈기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4입니다. 와, 여기 나랑 동갑이야. 동갑이야. 네. 우리 다 동갑이야. 좀 피가 많이 나는데요? 피가 안 멈춰요. 아, 근데 사실상 소윤이가 몸매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네. 약간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힘쪽으로 아 정말 근데 저는 죄송한데 네. 이렇게 좋은 외모를 가지고 서수길 네. 대표 성대모사 하면 대박일 텐데 맞아. 기대 그 체육대 또 유행어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되나요? 서수길 대표님 성대모사 이런 거? 그 컨셉충들은 많이 못 가요. 아 예, 제 캐릭터로 가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컨셉충들은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해 주시고 판정가 예. 네, 공개해 주세요. 아, 힘이 좋다는 생각도 못 들었어요. 아,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코트를 들다가 피를 봤거든요. 네. 네. 복날도 아니고 돼지로 왜 잡습니까 갑자기. 피해봤어요 지금. 자, 괜찮습니다. 예. 어, 코트 씨는 네. 당연히? 저는 빵원 드릴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피가 안 멈춥니다. 자, 만만이 형님 1원. 만 저는 만 원.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인물이 등장을 와서 6만 달이 찍었습니다. 와! 말 그런 거 말 좀 해줘, 이 새끼야. 좋습니다. 그래도 2만 원 차비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아주 죄송합니다. 가지고 가세요. 아, 아니다. 가겠습니다. 야, 어! 성인인데 받아. 아, 그걸로 퉁이야. 어. 예, 다시 내려놓으시고요. 네, 주세요. 선생님은 이런 말씀, 선생님 네. 몇 살이에요? 저는 동갑이래. 동갑이래. 동갑이야? 어, 어, 고맙다, 친구야. 네. 자, 철구 씨가 말씀하신 예. 6만 달이 찍었는데, 과연 다음 분부터 7만 달이 갈 수 있는 분이 나올런지. 야. 한번. 자, 갑시다. 내기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입장해 주시고요. 야, 이분 잡았을 때 어? 나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기도 하고 이분 유명한 분이야. 어, 처음 봐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용광입니다. BJ 용짱님. 용광입니다. 네, 용광입니다. 용광님. 네, 용광. 용광. 네. 용역깡패 줄임말인가요? 네, 아 진짜? 어, 진짜요? 오 진짜네. 아 이거 좀 불법적인 일 하다가 BJ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약간 진로상이긴 해 진로상. 네. 얼굴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캐릭터를 가졌다는 거죠. 아 용역깡패. 네. 아 그냥 네. 컨셉만. 네. 아 예예. 저번에 코트님이랑 이제 빈볼 게임 해가지고 제가 한 몇 센치 날려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옛날에 네, 아 저 백기 초 때 네, 그때 네. 이렇게 또 그 BJ 그 체육대회 했었을 때 공으로 저를 막 날리고 그분이야. 아 근데 약간 최고전님이 더 키가 180 넘어 키가 굉장히 그러니까 크세요. 182인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88에서 190. 그 약간 좀 생겨서 야오밍 느낌도 살짝 나시고. 야오밍. 예, 야오밍 느낌 살짝 나시고. 자 오늘 뭐 소품을 맥도날드 소품 가져오셨는데 혹시 준비한 게 있다면? 네 제가 오늘 그 빅맥 세트, 네. 감자튀김, 콜라, 햄버거까지 다 해서 1분 컷. 1분 컷? 네. 1분 컷이요? 빅맥 세트 짜장인데. 아니 자꾸 씨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 또 푸팍에 또 막. 또 대왕 아닙니까? 예. 대구 아닙니까? 예. 이거 가능하세요? 1분 컷 가능합니다. 30초 코도 가능해요. 아 콜라까지 있어서? 콜라까지 있어가지고 아 30초 콜라가 있다며? 예. 넘기기 좋아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으로는 성공해도 판정이 좋게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30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30초 상마 보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철구 자
만약에 30초 컷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오, 이거 후하게 드릴게요. 풋바가 떴겠기 때문에. 10만원 가나요, 최초? 예? 최초 10만원 가나요? 예, 10만원 갑니다. 10만원 이상 가겠습니다. 아니요! 30초면은. 근데 아니. 여기서 만약에 진짜 리얼로 바로 눈썹 건다. 네. 그럼 저는 100만원 나오겠습니다. 와! 와, 눈썹까지. 배팅할 줄 알았다. 눈썹까지 건다? 그러면 저는 100만원. 야. 자, 용감씨 받으시나요? 받겠습니다. 야! 30초 콜라까지 감자튀기 햄버거 다 먹는데 30초입니다. 야! 실패하면 눈썹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실자 면도기 준비해. 자, 좋습니다. 과연. 이거 재밌네요. 눈썹은 여기서 믿는 게 아니라 본인 개인 방송에서 그래야죠. 시간 관계상 많이 가진 않을 거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자, 그금 준비해 주시고. 밥 먹으면 다 따로 필요 없어요. 아, 설마 예. 또 햄버거를 이렇게 또 짜고 그렇죠. 시켜가지고 예. 넣겠다. 예. 아, 정석으로 먹어주세요. 정석으로 하셔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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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짜부. 아, 이런 거 좋네요. 코너 속의 코너. 예, 옛날에 그 도시락도 이렇게 막 흐르면서 흐르잖아요. 그 느낌으로 좀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빨리 부금 틀고. 30초로 할까요? 아니, 50초로 해놓고 빨리 해. 자, 부금 틀고. 40초로 시작. 10초 안에 드셔야 됩니다. 자, 40초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금 틀어. 자, 10초. 30초 될 때 시작해주세요. 시작. 8, 7, 6, 예! 5, 30초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3, 2, 1, 지금. 사주고 아 멀리져야 돼요. 끝까지 하더라도. 콜라까지입니다. 콜라까지. 진행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멀리져야 돼요. 야 15초. 너무 하지만 어떤 거는 정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죠. 네. 조쿠씨, 예? 아니 30초 너무 좀 가, 너무. 아니 근데 네. 그게 또 MC 또 최군형님께서도 그때 한번 푸바 대회를 진행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30초 거 한 사람 있어요. 뭐 웅이나 이거 봐요? 예. 예.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약간 긴 일정이기 때문에 웅이 30초 컷을 해야지 약간 사람들이 와 할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일반 일본은 일반인도 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채팅창에 니가 해봐 올라오는데 아쉽게 저희가 준비된 햄버거 없는 관계로 예. 네. 다음 주. 자 그래도 우리 용광님은 개인 방송 통해서 저 눈썹 삭발을 해주실 건가요? 해야죠. 아, 이 좋습니다. 예. 자, 그래도 오셨어요. 잠깐 이분 움직이셨는데. 잠시만요. 탈락 아닌가? 아니 아까 발이 펴져 있었는데 발을 잠시만요. 의도된 눕방이라면 반치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아 일종의 미동도 없습니다. 오, 예. 진짜 자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예. 그렇다면 어떻게? 자 판정가. 네. 공개해 주시죠. 자, 적었습니다. 네. 저는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10,000원. 10,000원. 저도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네. 저도 10,000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지금 받으러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용감님이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살짝 방송에서 안 나왔던 네.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신선한 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신선하다. 약간 마술 같은 거라든지. 예, 예. 그런 게 나오면 10만원대가 넘지 않을까, 다 개인이. 예를 들면 뭐 코트를 말빨로 이겨보겠다. 그런 거. 그걸로 이겨보겠다. 예. 그렇지. 예. 그렇죠. 뭐 그런 거라 될지. 아, 뭔가 조금 신선하게 나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채팅창에서 이불 조라가 올라올 정도로. 예. 아, 정말 실제로 잠든 듯한 느낌이. 아, 주면 안 돼요. 주면 이불 주면 안 돼. 이불 주면 안 돼. 화장실. 아, 네네네. 예. 화장실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윤이를 거북선으로 이겨보겠다. 아, 괜찮지. 예. 도나츠 이겨보겠다. 그렇지, 멀리 날리기. 아, 나이를 더 감아보겠다, 막 이런 거. 네. 좋은데. 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느낌 또 있네요. 아! 이야! 인천 조커가 또. 오, 좋습니다. 조커의 탑을 주고. 자, 우리 트팬님께서 입장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에 앉아주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오, 훤칠하신데? 예. 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남자 투페입니다. 반갑습니다. 타로. 이분 근데 진짜 정확하게 잘 보세요. 아 맞아. 진짜 정확해요. 타로 보는 게. 타로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10년입니다. 10년 하셨어요? 네, 10년 맞습니다. 거의 멀쩡하셔. 네. 근데 본인 악기는 못 보시고. 아, 그게 약간 함정이지만. 못 봐. 네, 하지만 경이님도 자기 악기는 못 봐요. 그럼요. 경이님 것 잘 봐드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투페님이 준비하신 오늘 개인기는 어떤 개인기 준비하세요? 오늘은 타로를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님들 거 시원하게 한번 봐드리고 오늘 컨텐츠 어떤지. 제가 오늘 얼마를 가져갈 건지 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답은 시간이 오래 걸리.
걸리니까 네. 한 명만 네.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은 공주족 네. 같은 아무래도 여기에 또 비글 제 수장이 철구 씨가 네. 연말 다다음 달 또 방송 대상이지 않습니까? 아~ 나름대로 군대에 어떤 공백기가 있었지만 데이터만으로 넘사벽이기 때문에 연말에 상복 있을지 없을지. 오, 야 좋다. 아~ 야 이거 좋다. 네, 오, 예. 가겠다. 만약에 진짜 맞추면 여기 레전드. 레전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질문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네. 세 장 봅시다. 세 장. 네. 네. 눈 감고. 눈에 딱 찝히는 걸로 뽑아야 돼. 진심으로 뽑아야 돼. 야 이거 중요하다잉. 자 한 장. 한 장 땅에 넣어다 주시고.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신기해요. 네. 안 보고 하네. 족구 때 안 보고 합니다 족구가. 왜냐면 족구 상 받고 싶지. 올해 딱 열심히 거. 했거든.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곳으로 잡을게요. 좋아요. 세 장이 나왔습니다. 1, 2, 3이죠. 네. 1, 2, 3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보여주면서 네.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자, 우리 철구 형님이 본 카드 보자 보자. 가자 보이나 여러분? 좀 더 네. 가까이 가까이 네. 가서 아예 가까이 가서. 보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뭘까요? 칼이 많고 뭐 나무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죠? 아, 좋습니다. 예. 자,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운이가 떨어져 나갔나? 자, 보겠습니다. 예. 보여지는 건 좋았다. 네. 나무 4개거든요. 뽑았든 보여지는 건 좋았다. 참 지금 위기다. 위기가 좀 왔다. 위기다. 위기가 좀 왔습니다, 형님들. 위기가 좀 왔습니다. 심적인 압박, 부담감. 현재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게 먼저 보이거든요. 칼 세자 맞아요. 네, 칼 세자로 보이는데 갈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안고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안고 가셔야 돼요. 뭘 안고 가요? 그걸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뭘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건. 뭐지? 유튜브요? 뭘 안고 가요? 속마음 나왔다, 속마음. 네? 아니, 사실 족구가 지금 굉장히 망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월뷰가 1300만 아, 영상 안 올리니까 그런 거죠, 이 양반. 철구 유튜브가 지금 판도라 TV 해가지고. 영상 안 올리잖아, 지금. 네. 월세가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자, 특편님. 네.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다른 데서도 보여줬던 타로카드 점을 봤는데 이것만으로 저희가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다른 히든 개인기를 가져오신 게 있나요? 아, 그거 댄스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추고 싶습니다. 누구랑요? 철구 형님이랑요. 어떤 댄스죠? 겨울왕국 댄스. 오, 겨울왕국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겨울왕국. 겨울왕국. 근데 이게 좀 살짝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고 네네. 그걸로. 아, 근데 뭔가 재밌나 봐. 극락 올라오는데. 아니, 너무 잘생겼다, 근데. 아, 맞죠. 비율이. 너무 잘생겼다. 자, 빠르게 준비 좀 네. 드릴게요. 부금 같이. 네, 부금 천천히. 여기도 이게 네. 가다가 되게 좋으셔. 부금 좀. 비율이. 저 머리 솔직히 소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몰라가지고. 사실 아프리카 잘생긴 남자 BJ들 하면은 항상 락이 걸린 게 키거든요. 그렇죠. 180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180 이상에 아주 키도 헌칠하시고. 그래도 걔는 좀 괜찮더라. 차도니. 차도니. 걔는 키 크고 얼굴 괜찮더라고. 야, 삼마마. 네. 삼마마 여기 있잖아. 근데 그럼 네가 틀어주면 되잖아. 바로 있으니까. 빠르게. 조만간에 상마씨 그만 주겠는데요. 아, 예. 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니, 이 정도는 맞지. 그건 맞죠. 틀어주면 되잖아. 철구 매니저인데. 네. 철군이요? 아, 죄송합니다. 철구 매니저인데. 자, 겨울왕국 리액션 과연. 더 빨리 움직여야지. 네네. 자, 제가 진짜 뭔지 몰라서 한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세요. 네. 하나. 근데 이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 애드립이네. 네. 아, 야, 그리고 이 가방에 카드가. 아, 트팬님. 바로 하우스로 가세요. 좋습니다. 서현님 좀 더 가운데 와주시고. 하우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부터 진짜 하이라이트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아니 근데 저희가 잠깐 네. 끊어가자 우리 BJ들도 각자 이런 거 하나씩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철구고 만만이고 코트고 소연이지만 네. 그래도 내가 이런 분야에서는 좀 탑 아닌가 나만의 좀 초능력 있다면 뭐 사람들은 좀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예. 저 네.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구석은 암기력 아무래도 저는 좀 이제 언변이나 네. 좀 욕 인 것 같아요. 욕을 좀 잘한다. 예, 예. 네. 자 만만이 형님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자동차 공장을 오래 일했어요. 네. 자동차 백미러만 보면 어떤 차인지 다 압니다. 백미러만 보면 차라. 백미러만 보면은 진짜예요? 네. 뭐 그랜저, 아반떼, 뭐 독일차. 지금 저희가 구글에서 보면 자동차 백미러 아무거나 검색하면
맞아. 왜냐면 백미러를 맨날 만져보고 칠을 했기 때문에 보면 다 알아요. 오, 이거 네. 말이 돼요? 왜냐면 공장을 제가 신동학과 다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투표님 아직 안 가셨죠? 네, 잠깐 들어와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셨는데 예, 그렇죠, 예. 금액을 좀 챙겨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 보여주시면요. 민심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저 보여주시죠? 네. 일단 조건을 판단 잘했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3만 원? 네, 저도 만 원입니다. 만 원, 4만 원? 저도 만 원이요. 5만 원, 그래서 예. 반올림해서 그래도 2만 원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2만 원입니다. 2만 원. 아이고, 두배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 너 팀 문화를. 저보다 형이거든요. 아, 형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형이야. 손을 빨리 넣어, 거기다가. 또 어디. 자, 철구씨. 족단 예. 내려서 만만형 자동차 백미러 맞추기. 좋습니다. 하지 말까요? 만약에 맞춘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진짜 그 능력을 봐가지고 저희 네. 만만형 기타 테스트 해가지고 금액을 쓸게요. 아, 저희가 준다. 오케이. 예, 진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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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뭐, 이거 진짜 거의 초대 매니저들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자, 매니저분들이 그러면 밖에서 국산 외제 다 가능한가요? 네, 예. 외제차도 가능해요? 아, 그럼요. 그러면 한 다섯 개 정도만. 네. 다섯 개 정도. 국산 외제 섞어서 백미러. 백미러만 있는 이미지 다섯 개만 만들어 좀 와주세요. 네. 아, 어떻게 안 거죠? 그러게요. 아, 이따 막간의 컨텐츠로 이용할. 야! 어이, 깜짝이야! 아이씨. 왜 그래? 왜? 가했다, 원한! 왜 그래, 왜? 왜 그래? 생각해. 네? 뭐예요? 생각해. 일본이죠? 아 저기요. 네. 아 저기요. 네. 아 저기요. 어. 이거 방향. 저기요. 저기요. 저기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 네, 오케이. 모두 한마디 하지라고 내가 말대로. 저기요. 모두 하지 한마디 하지 말자. 한마디로 하지 마. 나가지 마. 한마디로 하지 마. 야 경찰 불러. 경찰 불러. 한마디로 하지 마. 한마디로 하지 마. 어이 나와. 학생 나와. 학생 나가. 학생 나가. 나가. 이거 깜짝이야. 아니 난 그 와중에 또 여성분 쪽으로 오길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갖고 갈게요. 네네 뭐야 가방 갖고 갈게요. 아 여기서 연기세요? 뭘 가져가? 가방? 연기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연기 어디 가서 다니 깨냐 병신아. 오케이 왜 저래. 아 좋습니다. 아이씨 팔색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니 절급 편이잖아.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은 경우이죠. 정말 저희가 1도 주장 없이 예 그렇죠. 100% 리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정해지는 대로 하고 그 순간에 다음 BJ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네. 주세요.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가? 아 이분은 탑이야. 노래 잘하시는 분 아니야? 재능로. 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월화수 목금 토일 휴방 없이 1년 6개월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 음악 BJ 대성형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야! 아이고. 네, 아니, 네. 죄송한데 단벌 신사세요? 아니 형 교복이야? 아니 얼마 전에도 이 옷 그대로 입고 계셨는데 온 화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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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심사위원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일부러 가기 전에 좀 시켜드리고. 아 노래하는 BJ예요? 노래. 원래 네. 방송 활동도 하셨었고 연예인 인맥도 또 화려하시고. 네. 일단 오늘 그 장기 자랑이잖아요. 개인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근데 너무 이렇게 먹고 이런 거보다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 좋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좁아서 뭐야 비보이 뭐 이런거나 아니면 뭐 야 이 좁은 공간에서 이걸 했어? 야 음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음악 BJ다 보니까 노래를 또 하다 해야 되는 거 네네네 벽에 기대서 하겠습니다. 벽에 기대서? 네 낮쪽으로 저 이분의 귀에 맞아 잘 주무시네요. 이번에 제가 이게 막아야 돼요. 네네네 그 질풍가도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풍가도 네 벽을 보고 어? 야, 그랬는데.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와! 야! 와! 아, 노래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 솔직히 다른 개인기가 있긴 있습니다. 해요. 대충. 오, 좋아, 분위기 좋아, 좋아. 마술이나. 마술 있다고? 자, 이거 좋다. 예, 마술인데 이제 또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뭐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뭐 네. 담배 마술이나 아니면 담배 마술? 아니면 제가 쓰고 온 모자나. 네. 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씁니다. 오. 그래서 최군님께서 모자에 올라가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갈게요. 모자야! 올라가라! 샤라라랄라 뭐 이런 거. 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자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뭐 담배 마술인데. 담배. 아니 저 아마 좀잘 나와. 대박이야 이거. 보여주는 건 괜찮죠? 담배 보여줘. 예 괜찮아요. 여기만 담배 여기만 담배. 네네네. 일단은 10만 원 쓰겠습니다. 여기 바로 일반 여러분들 일반 담배고요. 자 담배가 연속으로 4번 사라집니다. 몇 번? 4번. 귀엽게 몇 번? 4번. 옳지 잘했어요. 자 담배를 잡아가지고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뭐야? 자 갑니다. 담배야 사라져라. 하나 둘 셋. 아이쉬라라라라. 자 다시 갈게요.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오! 오! 오!
괴절한다. 와, 이번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재능이 엄청 많네. 제가 이거는 또 제가 다른 KBS에 나갔던 건데 하자. 제가 눈을 안 감아요. 눈을 안 감다고요? 이분은 안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눈을 진짜 감는지 안 감는지 앞에 좀 액션을 주셔야 됩니까? 이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눈싸움을 다 이길게요. 왜냐면 시청자분들 우선 봐야 되니까 여기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시고 심사위원분들 한 분씩 제가 다 이기겠습니다. 눈을 안 감는다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방해 공작 가능한가요, 코트 씨? 네네. 자, 한 분 해보시죠. 살짝만 사선으로 살짝만 틀어주시면 이렇게 갈까요? 예, 때리진 않습니다. 예. 무서워가지고. 제가 또 옛날에 화곡동 6분 세계 출신으로서 오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강서구 정 되네요. 예. 갑니다. 자, 눈 크게 떠주시고 시작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시작. 잠깐. 아슬했어요. 아슬아슬. 예. 오. 야, 그래도. 오, 대단한 거야. 잘 나와. 철구 나와. 야, 이거 잘하는 거야. 아, 이제 파워 조절 잘하세요. 아, 예. 진짜 때리면 안 돼. 아, 저는 진짜 때리. 아, 저는 그거 안 하고. 자. 와, 진짜 그만 때려 미친다. 그러다 때린다. 야, 진짜 아까워. 야, 진짜 아까워. 대박이다. 아, 제가 봤어요. 잠깐만. 이거는 여자의 약하네. 서현이가 해봐. 서현이가 해봐. 남자가 눈 감을 수밖에 없대. 냄새. 아니, 서현이가 근데 좀 수전증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때리면 어떡해요. 하이파이브 아니고, 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담배 피워야 될 것 같은데. 장난이에요. 대박이네. 와, 진짜 너무 닮았습니다.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님.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분 비트박스도 잘하거든요. 비트박스요? 그거 안 하시고 그냥 갈까요? 간단하게 그냥 빨리 10초 안에 끝내도록 간단한 비트박스. 네. 재성님 장난 아니네.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요. 노래를 하면서 비트박스도 할게요. 저 마이크 좀만 일어나서 마이크 좀 마이크 오케이. If you matter only in you. If you matter only in you. 진짜 if you 나 여기 안 할까 그랬어. 진짜 많으시네. 안 할까 그랬어.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하시니까. 아니 너무 호감이에요. 그리고 잘 잘라. 야, 이거 맞아, 모질을 부자 할 때쯤에. 좋습니다. 대성 형의 단가를. 야, 이거 지금 욕된다. 잠깐, 어, 아니, 평소 시청자 수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1년 6개월 동안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와. 지금 팬들만 나왔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 목금틀 휴방 없이 열심히 방송하고 뭐 맛으로 보여줬지, 춤 보여줬지, 노래 보여줬지, 눈 안 감는 거 보여줬지, 비트박스 보여줬지. 이거 제가 보면 진짜로... 최고 높은 급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금액 1부터 100까지 중에 여러분들께서. 잘 주무시네요. 금액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 왜 모자도 있었죠? 자, 먼저 코트씨의 금액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좀 후하게 어우, 얼마야? 마지막 비트박스가 조금 아쉬워서 만원 깎아서 19만원 19만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만만님 저는 15만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철구님 감 본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잠시만요. 왜 그랬어? 아, 나 진짜 근데 많이 썼어요. 얼마요? 예? 얼마? 저는 70 썼습니다. 70만원! 아니 근데 확실하게 70. 이게 존나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참가자를 봐가지고 입으로 보니까 재밌는 건 오늘의 컨텐츠에 가장 잘 맞는 긴 열정이라는 것에 컨텐츠에 딱 맞는 주제에 맞네요. 자, 도화 104만원 나누기 3을 해도 34만 6천원. 35만원 들어가더라고요. 35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이거지. 보여주면 10만원씩 빼보세요. 10만원씩 빼보세요. 청구씨 10만원 빼보세요. 어제 시청자들이 다 인정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채팅창에 왜 난민구가 올라오죠 혹시? 평소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요, 저희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님 방송 많이 좋아해주세요. 36 주세요, 6. 예. 안 올리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저희가 이 현금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방송하시는데 콘텐츠로 쓰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고, 직접.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주목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대성이 형님. 여러분들 BJ 대성이 형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나가면서 모자 앵콜 한번 보여주고 나갈 수 있나요? 맞아요. 모자가 신났어요. 이번에 앞으로 쓸까요? 옆으로 쓸까요? 다 돼요? 알아서. 다 된다고? 예. 그냥 옆으로 하는 거는 좀 옆에서 걸려가지고 자, 모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어떻게 한 거야? 뒤로 써도 아니, 춤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실도 없어. 야, 뭐야! 아, 뭐야! 이게 뭐야! 죄송한데, 저 모자 한 번만. 아, 네네네. 니가 해봐. 해봐!
네가 해봐. 너도 되면 돼. 너도 되면 인정. 3, 2, 1. 아, 어떻게 한 거야, 진짜, 근데? 아니, 뭐, 장치 있는 거야, 장치 없어! 진짜! 족버거 걸렸네? 존나 버그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나와야죠. 예, 맞아! 네. 이런 분들이 나와야죠. 진짜 재능.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참가자 만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또 뵙게 되네. 닭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논산에서 온 털순 BJ라고 해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개인기는요? 춤입니다. 좋습니다. 춤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논산. 저기다가 놔주세요. 저 앞쪽으로.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좀 예의가 발라지셨네. 그래요? 아, 그래요. 좋아요. 여전히 근본이 없으시네요. 계속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또 개인가. 네. 네,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1, 2, 3, 4. 좋습니다. 음악 코로나 하면서 여러분들 판정과 신명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산의 소식 이분의 판정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님 아까 말씀드린 만만형의 초능력, 만만형의 긴 열정. 준비, 네. 준비됐나요? 네, 갑니다. 그거 이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국산차, 외제차 다 합치면 네. 차 종류가 몇백, 몇천 대죠. 그렇죠. 근데 무슨 백미로만 보고 차를 어떻게 맞춰? 정비소를 뭐죠? 아, 공업사에서 도색가에서. 아,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만만형이 맞추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코트 철구가 맞춰보고 모른다. 오케이. 만만형님이 오케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차에 관심 많거든요. 네네. 이거 안 적혀 있지? 좋아. 정답은 안 적혀 있어요. 만만히 웃어, 눈 감아주시고. 네. 네. 자, 다섯 개 이미지를 준비를 했고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맞추면 대박이긴 하다. 와, 저 진짜 특이한 개인기지. 무슨 뺑글로만 보고 특이한 개인기. 예. 네. 네. 근데 사실 크게 일상생활에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놀라고 따지고.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첫 번째 이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 어? 자, 이거는 잠시만요. 자, 먼저 코트니 먼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모양새가 평소에 보기 힘든 모양새고 저는 이제 경차 같아요. 이거 혹시 저기 모닝 아닌가요? 자, 아직 말씀하죠. 모닝. 저는 모닝.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딱 이제 대충 보니까 차 높이가 좀 있는 차예요. 그래서 약간 산타페지 않을까. 산타페. 자, 만만형님. 만만형님의 의견은요? 저는 그 미국 차. 오! 오? 포드? 에스컬레이드라고 했어요. 에스컬레이드. 에스컬레이드. 이걸 맞췄는데? 진짜요? 네, 에스컬레이드. 아, 맞춤 형 대박이야. 진짜 맞춤. 자, 과연 모닝인가요? 모닝이라고? 모닝. 나 산타페. 산타페 에스컬레이드의 정답은요? 산타페입니다. 나보다 뭐야? 뭐야? 반대쪽으로 돼가지고요. 내가 더. 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아니, 한 번만 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자라가자고 한 번만 좀 아웃이에요. 이건 거의 지금 라디오 스타의 추성훈급이에요. 아니, 이거 콜라보라고 저 트름 잘 참아. 다음 이미지. 존나 어당인데요. 자, 포트시, 이거? 아, 많이 봤어. 뭐야? 맞다. 펠리쉐이드. 펠리쉐이드. 네. 조쿠씨?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자, 만만형은요? 산타페 구형입니다. 산타페, 또 산타페 구형. 자, 상마님 정답은요? 정답은 소렌토입니다. 아, 잠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새끼야!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치고 있네. 아,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간두지 오래됐나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 저 제 믿음의 산물이었는데, 형님. 예. 아, 처음으로 실망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 존나 없네, 진짜.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게 서윤씨. 네. 서윤씨는 역캠 한 5, 6년 하셨는데. 네. 시청자 닉네임만 봐도 이 사람이 큰 손인지 아닌지 좀 판독 가능한가요? 저는 이상하게 네. 별풍선 쏘면 기억에 남아요. 그래? 네. 아, 단 한 개를 쐈어도 그 사람이 기억이 남고. 아니요, 한 개는 기억에 안 남아요. 최소? 최소 한 천 개? 천 개 이상 쏘면 네. 기억에 남는다. 잔상에 좀 남나 봐요. 고마우신 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나이는 왜 망각하셨죠? 아, 왜냐하면 한 번 더 쏠까봐 하는 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자, 다음 참가자까지 만나보고. 다음 참가자까지 만나보고. 자,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뭐 준비를 잔뜩 했어요. 아, 이분 나오셨네. 저희 세 명 한 팀 나왔습니다. 아, 예,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이런 거 좋아, 팀으로. 네, 이분들은, 네. 뭐, 자기소개 한번. 잠깐만, 이거 네. 뭐야, 뭐. 시차, 시차. 아, 긴장 아니고. 긴장하세요? 아, 저희가 오늘 기인 열전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기인에 맞는. 앞으로 아, 통증을, 통증을 모르는 사나이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한 편 준비해왔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다. 와, 소리도 없이 아니다. 준비했으면 옆으로 쓰세요. 이거 장기F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예. 장수라고. 장기F. 자,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스라고. 예. 철구 형님이 좀 싫어하시는 부천연합의 BG. 아, 싫어하지 예. 않아. 아, 잠깐만, 이분 우차싸에서 나오신 거 아니세요? 개그맨. 아, 예. 어, 야, 아, 야, 우차싸! 개그맨이네! 어! 옛날에! 아, 선배님! 아, 이거 우차싸! 우차싸에서 옛날에 그 뭐였죠? 개, 그. 권성호 선배님. 예, 귀빠빠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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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귀빠빠라! 예, 신입 BJ 권빠빵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신입 BJ이시구나. 예. 선배님, SBS 공채 아니신가요? 공채. 몇 년도 계시죠? 2003년도. 내가 2007년 있었거든? 얼마나 할 것 같아. 선배님,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선배님. 근데 보겠습니다. 예, 예. 걱정 마십시오. 개그맨의 위험. 예. 좋습니다. 자, 준비하신 거 어떤 게임인지 알려주시죠. 아, 저희가 일단은 네. 뭐 고통을 모르는 사나이 편인데 오. 오늘 머리 편이에요. 오. 네, 머리 편인데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거. 오. 자, 준비 재료 꺼내주세요. 예. 와, 준비 많아. 메로운 씨. 아, 뒤로 안 보이니까 앵글 생각하고. 자, 앵글을 제가 좀 낮춰드릴게요. 앵글 낮춰주고. 차력쇼인가 거의. 아, 거의 차력쇼인데. 야, 이게 진짜 기인이야, 이게. 이거 기인이지. 오늘 컨텐츠에 딱 맞아. 딱 맞아, 진짜. 야, 아이소프가 진짜. 야, 배센데. 야, 파이네, 뭐. 야, 이거 안 돼. 야! 아이, 뭐, 형님, BJ 간절함 아닙니까? 오늘 간절함으로 하겠습니다. 아이, 부천파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제가 오늘 한번 부천에 오늘 기대치 확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러면 부천까지 다 올라가죠. 그러면 형님, 약간 간단하게 준비한 거 먼저 해도 될까요? 어, 예, 예. 사과로 약간 워밍업. 오, 좋습니다. 워밍업. 제가 부금도 준비해봤습니다. 오, 좋아, 좋아. 야, 삼방, 니가 부금 좀 이거 좀 해줘라. 아, 여기 바로 틀리는 스피커 있어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역대급. 자, 잠시만요. 굉장히 부천업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잠시만요. 네, 왜요? 왜요? 뭐 하실 거죠? 아, 이거 그냥 머리로. 이거.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예. 검증된 겁니다. 피나면은 바로 나가셔야 돼요. 아, 걱정 마시오. 네. 아, 사과. 힘드세요. 아, 형님 마시죠. 사랑으로. 부천파 용스! 아! 부천파 화이팅! 출근 사랑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욕망 부천대입니다. 야, 사과. 사과 진짜 단단하거든요? 가자, 야, 야, 야! 어. 가자! 그래도 준비 다 좋아. 사과 못 봐봐! 준비 다 써! 왜 안 나와? 이 정도예요. 아, 여기 베트남에서 오셔가지고. 네. 아, 진짜 열대과일 잘 먹네. 베트남 열대과일. 아, 좋아, 좋아. 그냥 살이 싹 이제부터가 진짜 이거 제가 꽤 다른 게 힘들어. 정답 마세지. 아, 실시간 치우는 거 봐. 야. 아, 저희가 준비가 다 했습니다. 밀폐 안 끼치려고. 와. 근데 이제 사실 형님들 뭐 아시겠지만은 수박까지는 뭐 일반인들도 깨요. 네. 이제 뒤에 파인애플. 야,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아, 이게 좀 뾰족하긴 한데. 정말 뾰족해. 이거 단면이 형님, 너무 뾰족해가지고. 오태형님. 예. BJ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는 최고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임팩트 있게 전투3 틀어주시면은. 네네. 이거 빠르게 깨고 나가겠습니다. 전투3야. 악기 있다. 자, 이거는 한 방에는 안 되니까. 상만녀님, 아, 상만님.
전투스리 세팅해주세요. 네. 네. 와, 세자가 운영하는 부천파에. 아, 맞습니다. 이런. 아, 맞아. 세자 밑에 있는. 아, 저희 세 대표님. 예, 세자 대표. 진짜로. 대표님. 아, 가는데, 설거지 살아간다. 와. 자, 가겠습니다. 안녕! 출범! 자, 출범! 수박입니다. 숫장 없어요, 여러분. 야, 숫장 없어, 숫장 없어. 진짜 가지란다. 설거지 해부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오늘 가겠습니다. 설거지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님 마지막 귓바빠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못 들었겠다. 귓바빠라. 와, 진짜 우리 말, 진짜 우리 말이야. 어, 옛날에 아 진짜. 가짜 아, 선배님. 내가 최고자님 찡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금에도. 자,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분들 부천연합 우리 판정단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 자, 저는 100만 원 쓰겠습니다. 와! 저도 100만 원이에요. 와! 자,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콘텐츠 지원비로. 와. 근데 이거 받을 만해. 33만 원씩, 형이 34만 원에. 이건 받을 만해. 아, 진짜 저희 이걸로 내일 부천연합 콘텐츠 투자하겠습니다. 진짜 이걸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뭉치 줘서 매니저가 주는 거라고 주세요. 매니저가. 네. 매니저가 세서 주는 거라고. 100만 자, 100만 원 축하드리고 부천연합 나가시기 전에 한마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저희 세 대표님이 또 방송에 너무 센 척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진짜 철구 형 존경하고, 코트 형 좋아하고, 저는 만마 형님 유튜브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져갑니다! 아, 약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 고마워서 화이팅! 화이팅! 철구야! 대단하네요. 나온 게 아니라 그 크루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크루를 위해서
굉장히 다시 보입니다. 구천파. 저게 또 소속감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철박이 진짜 대단한 게 지금 백색해. 박수 치면서 근데 엮이지는 말자라고. 정말 잘이라 치거든요. 잘 보긴 했다. 그러나 엮이지 말자고. 야, 맞지. 예, 네. 그건 인정. 냉정한 친구들이야. 와, 디스이스 부청. 네. 너무 잘 받고 우리 또 개그맨 선배님 만났습니다. 자, 아, 이제 저희가 지금 11시를 넘어갔는데 대박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대라면 이분들이 마지막이었어요. 예. 근데 이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방송을 보고 출발하신 분들이 지금 오기 시작하셨어요. 오, 근데 그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입장해주세요. 이야, 좋아요. 우리 보성이처럼 오시고. 좋습니다. 아, 6만 9천 7만 500명만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오, 뭐야. 뭐야. 하다시마이. 어, 투잡 뛰고 있는 BJ 나잼이라고 합니다. 투잡. 예. 지금 뭐 하시다 오신 거예요? 근처에 배달 뛰다가. 잠깐! 배달 뛰고. 저기 소속이 배달음인들인가요? 아니면 저기 여기온가요? 생각대로라고. 생각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뛰고. 아, 오케이. 어, 지금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처에 빨리 하고, 오빠 투잡 뛰고. 아, 야, 야, 야. 배달비에서 갖고. 아, 컨셉이 됐어. 아, 컨셉이 됐어. 간절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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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빨리 준비한 거. 한국보다 간절하면 빨리 보자. 빨리 보자. 준비한 거. 자, 바로 그 헬멧 쓰고 왔잖아요. 네. 헤드 스핀 바로 왔습니다. 헤드 스핀 바로 왔습니다. 예. 예. 조심하세요. 그럼 대사람 준비하고 바로. 바로. 전경면 100개. 난제모. 다 닫히면 안 돼요? 끝. 아, 이상하다. 네. 연습 때 저기 앞에다 시티백 세워놓으셨죠? 네. 빨리 가져가시면 돼요. 아, 자, 아, 감정가, 감정가. 감정가, 바로, 예. 자, 만원, 만원이 나오셨습니다. 예, 100으로 가시네요. 와, 이거 두 번 뛰면 100 버는 거거든요. 아, 예. 두 번 뛰어야 되는데, 예. 1번에 주신 거잖아요. 예. 큰 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예. 주무시고 있어. 다들 또 만세, 나한텐 만세. 컨셉, 나이트. 어, 컨셉 좋았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닉네임도 얘기 안 했어요. 오, 다들 가델타 만세래. 아, 그래요? 난잼입니다, 난잼. 알겠습니다, 난잼.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참가자 입장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신다. 좋습니다. 우리 와. 7만 명 돌파 감사드리고요. 어, 뿌금 좋다. 주작송? 어, 뭐야? 어? 아, 좀 무서웠는데. 아, 어, 예. 누구세요? 아, 반갑습니다. 주작으로 날아갔던. 아, 친구야! 안녕하세요. 아, 친구이. 반갑습니다. 어, 친구이요? 아, 사실 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글즈 사기 때 이제 아~ 소룡이랑 같이 경쟁 붙어서 네. 이렇게 그 소룡이 경쟁자였었는데 하루 만에 어떤 좀 무리수로 인해서 나락을 가버린, 나락이 아니라 심연을 가셨죠? 맞습니다. 아니, 뭐, 심연을 갔어요. 네. 뭐 산속에서 숨어 계셨나요? 수염 왜 그래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갑자기 전경현 109개. 김구거. 아, 네, 그때 사건 이후로 여러분 진짜 반성 많이 하고. 모자 모자 쓰고 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잠깐만. 아, 했습니다. 머리 왜 그래? 난부질 해놨네. 진짜로 이제 다시 바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철구씨. 예. 철구씨가 진국씨 뽑지 않으셨나요, 그때? 아, 그때 저는 제가 진국이를 뽑아 출범했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뽑았는데. 저는 소룡이 뽑았었어요. 예. 자, 진국씨. 요즘에 소룡씨가 뭐 유튜브 아프리카 승승장구잖아요. 네네.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 요 개그맨으로 치면 동기가 유재석 선배인 거거든요. 아~ 네. TV만 틀면 나오니까 그냥 한마디로 족같습니다. 근데 오늘 반전을 노리기 위해 나오신 거죠? 아, 예, 그렇죠. 아, 준비한 게 있다는 거야? 오, 있어. 네. 네. 뭐 준비한 거 따로도 없고 네. 그래도 약간 솔직히 이제 진국이 나락 갔으니까 네. 다른 캐릭터로 어. 좀 성대모사라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모사!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짝깡연하래. 금강연화도 살짝 있네, 네, 얼굴에. 아, 어, 세아도 있고 금강연화도 있고 천의 얼굴이에요. 모자 이쁜 거 썼네. 담배 두 마 안 붙이면 되죠. 어, 예, 예, 그렇죠. 두 마 안 붙이면 되죠. 연기 만나면 됩니다. 무는 거 괜찮아? 무는 거 상관없어. 아, 진짜? 자, 담배로 살려고. 생겼어, 이 친구 근데, 은근히. 네. 오, 멋있게 나네. 약간 이탈리아 얼굴이야. 어. 자, 누구 성대모사인지 얘기 안 하시고 하나요? 네. 네, 좋아요. 어, 일단 감정. 감정 몰입 좋아요. 어? 누구지? 어, 철박이들 어서 와라. 어? 어? 아, 누구지? 혹시 미스라진 씨 아니세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 진짜. 자,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한마디 하자면? 아,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 다른 걸로? 갈고 닦았나 봐, 우리 산에 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짝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일단, 씨발, 유아 몰래 일단 왔는데, 아, 철구 형님, 솔직히 막말로, 형님 군대 너무 빨리 나오고 아니, 근데 이거는 최구 형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아, 사실. 최구 형님, 지코 형님이. 처음에 한 거 지코 형님이면, 여러분들, 예, 아, 진짜로, 우리 요즘에. 오!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 여러분들 그래도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철박이로서 오. 진짜 달고 닦았습니다. 좋다! 철블레이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야, 진공 철블레이드! 뜨금 한번 주세요. 단정 없는 철블레이드 가겠습니다. 자, 전승 한번 주세요. 전승이나 네. 한번 한번 주세요. 아, 좋아요. 철블레이드? 아, 레디고, 레디고 주세요. 레디고. 레디고를 살리겠습니다. 몇 바퀴 가능한가요? 15바퀴 가능합니다. 15바퀴! 저희가 세트, 정확히 네, 세겠습니다. 설현 씨가 카운트 해주세요. 자, 중국의 철블레이드. 안전단의 아, 돌아온 진국에 대한 진국이다. 심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빼 저기 수건 좀 갖고 와라. 자, 금액 얼마인가요? 네, 우선 이게 진국이가 살아있다는 거 보여준 것만 예, 저희 그냥 네. 저희 거 볼 거 할 쓸 거 없이 저희 네. 가면서 저 순대국이나 사서 사다 먹어. 감사합니다. 아, 예. 고생한다. 야, 좋아 열심히 하자. 마지막으로 소룡이한테 한마디 하자면 소룡이한테 너의 라이벌이었던 소룡이한테 한마디 하자면 자리 잘 지켜라. 뺏긴다. 좋아요. 네. 진국이 방송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까지 만나보고 저희가 예. 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야,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이죠? 시청자 7만 달이죠. 야, 자, 최고 달만 시청자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와 주세요.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야,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준하야 모하니의 준하입니다. 아, 준하야 모하니 준하님이세요? 네. 이분이 최근에 준하 챌린지라고 짱다 챌린지에 이어서 아, 정말 상또라이로서 죄송한데 조금만 얼굴 요 정도 아, 네. 가까이 가서 옆에서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진짜 이뻐. 이쁘셔. 아, 최근에 예. 남순이랑 합방을 했다가 남순이가 아! 야 이 도라니아나 집에 가라. 아 맞다. 아, 저도 의자 좀 주세요. 의자요? 네 의자 좀 주세요. 서윤이 일단 앉은 걸로.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근데 실물이 진짜 이쁘시네. 예. 자, 준하님도 마르네. 그렇게 도래는 아닌데요? 네, 얘기가 네. 있어 보이는 거. 자, 준하님. 네. 궁금한 게 오늘 컨텐츠 원래 준비했던 거예요? 방송 보다가 즉흥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했던 거. 아, 자, 아, 방송 보고 즉흥적으로 왔어요.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오늘 그래도 준비하고 보여주기 전에 뭐 코트 오빠, 만만 오빠, 족구 오빠 있는데 뭐 어때? 누구 보고 오신 거죠? 컨텐... 왜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 저 눈빛이 왜 이상한 근데 웃길 수밖에 없어요. 아 잠시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제 스타일이네요. 나를 입맛을 다셔. 아니 안 되지. 맞아 이거 이름이 준하? 준하? 준하요. 준하? 준하. 예준아. 나 이 새끼 알거든? 이 새끼 예준아. 난 준하야. 넌 예준이? 난 준하. 약간 레게년의 느낌 좀. 레게년. 레게년이야. 레게년. 레게년. 자 올해 나이 실례지만 27살입니다. 27살이고. 네, 우리 코트 오빠이고 만만 오빠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솔직하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족구 네. 오빠는요? 알아요. 알아요. 뒤에 네. 서윤 언니 있는데. 네. 어쩌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거 준비해봤는지. 아, 저는 상대모사랑 네. 그랜절 준비해왔습니다. 그랜절. 그랜절. 상대모사 먼저. 혹시 하나요, 그랜절은? 아, 성대문서 먼저. 아, 예, 예, 보이세요? 네.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씨발, 이거 진짜 제 목소리 맞거든요? 나가, 씨발! 역시 후관이 명가냐 후관이 명가냐 역시 서윤이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좀만 좀만 더 좋았어 여자 소름 자 유엔님 성대모사 아아 저 지금 팀냄새 맞는 거 아니라고요 나가라 그랬어 한번더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무 고마. 아 잠깐만 오빠들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준디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에디린이었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네네 더. 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네. 아 그랜절 준비하는데. 오 좋아요. 이거 소주잔 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주잔 위에서 그랜절. 아 머리 안 괜찮겠어요? 유리잔 깨지면. 네. 아 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주잔 위에서 한다는 거는? 여기다 머리 박. 아 여기 연습해봤어요? 네.
오, 괜찮아. 다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우선 볼게요. 좋아요. 네. 언니, 잠깐만. 아, 언니 나와요. 아, 여자 어지려. 살짝 불꽃이 튀었어요. 지금 돌이 살짝 보는데. 나와, 이래라, 이거 아니야. 나와, 이래라.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치면 안 되는데. 괜찮나요? 네. 아니 뭐야 어디 쳐다봤어 이거 뭐야 네. 아니 저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서 손이 아 수건 좀 주세요 아 수건 좀 네. 아니 여기에 너무 맞아요 저희가 아. 뭘 많이 해서 네 소율이 싼 거 아니에요 네. 과일즙이 튄 겁니다 네. 네. 오 야 근데 이거 힘들어 진짜 머리 진짜 아파요 이거 연습 오오 아 잠깐만 하나 둘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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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야 이거 힘들어 와 우와! 확실히. 설마 손을 녹는다고요? 잘 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어.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 잠깐만. 어.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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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오. 야! 어. 야 이 씨발놈들아! 갑자기 야! 남은 상금은 다 내 거다. 이제. 좋아요. 되게 좋아요. 오. 좋아요. 야.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저 의자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아, 네. 어 이렇게 보내기엔 좀 궁금해요. 네. 저 죄송한데 우리 준아야 뭐하니님. 네. 닉네임이 준아죠 준아. 네네 준아입니다. 혹시 방송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두 달하고 3일 정도 됐습니다. 아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요. 영상 한 개 있습니다. 영상 네. 한 개 있으시고 네. 좋습니다. 심사위원분들 평가하시기 전에 네. 혹시나 개인적인 질문이나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받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언제 주문하시죠? 왜 저 보고 자꾸 웃으세요? 아니 안 보자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이런 씨발. 좋아서 보는 거지. 시선 강간. 시선 강간. 어, 시선 강간. 어, 잠깐만. 약간 그쪽인가? 그러니까요. 예. 위험합니다. 화상이 약간. 시간. 예, 예 시간을. 자, 만만 형님 뭐 추가 질문 없으시고. 저는 뭐 그냥 뭐 귀엽네요. 조구 씨는요? 저도 뭐 귀엽네요. 알겠습니다. 귀여워요. 서윤 씨. 서윤 씨가 여자는 또 여자가 되어야 되니까. 아, 여러분 저는 많이 봐주세요. 자, 여기 제가 앉으셔서 네. 약간 판독기잖아요.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서현 씨가 봤을 때 요 여자, 아, 네. 진짜 참된 BJ인지 아니면 여우련인지, 개 같은 년인지 한번 판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생긴 것부터 개 같은 년이에요. 진짜. 아니, 서현 씨,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멍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지치기 좋아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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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어나! 야 이 개같은 년아! 야 그거 가져와! 그랜저를 많이 해가지고 리액션을 많이 했죠? 어떤 리액션을 하시길래? 몸 쓰는 거 많이 아 방에? 박는 거 아 방에? 박는 거 네네 머리 박는 거 아 그렇구나 여러모로 레게년이네 아 레게년 이라고 돌아왔습니다 성인식으로 자 그러면 냉정하게 볼 건 봤지만 저희가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준아야 보아니님께는 얼마의 상금을 드리겠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만만형님 2만원! 2만원! 아 저는 그 시선강간하게 지금 2만원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5만원! 저는 만원입니다. 만원 5만원! 그렇게 되면 2만원을 드리도록 오! 오! 야야야! 안돼! 잡아!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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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오! 자! 자! 그럼 얼마가요? 얼마가요? 2만원! 2만원! 자!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발 행동! 예! 귀여운데? 귀여워요! 이 귀여움 속에 돌발 행동이 나와서 준아님이라고요? 네! 아 준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사연 나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서현 씨 이쪽으로 와주시고 소주잔을 모래에다가 아, 네.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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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트 가져가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준아님 좋습니다. 안녕 자, 상만 씨 네, 그렇게 됐나요? 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분은 이 상태로 그렇죠. 클로징을 해야 진짜 레게노가 아닐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의 심정은요 아, 이분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이분의 개인 방송으로 보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예.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마무리 클로징을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 또 이제 맥박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아, 수분 내가 봐봐. 수분 주나. 아, 올해 또 이제 네. 오늘 와주신 BJ분 너무 고맙고 또 이제 우리 또 만만이 형님. 아이고. 아이고. 오늘 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호태 형님 그리고 또 가장 활약을 하신 우리 아유. 진짜 명 MC 아로 우리 진짜 MC는 너무 좋았어요. 왜 괜히 여러분 아프리카 MC는 최군이 아닙니다. 대체가 군가 진짜 군가. 아 오늘 최군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소윤이. 와 오늘 소윤이 대견이었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어때 뭐 무에터잖아요. 우리 같이 또 무에터랑 비글즈랑 또 한번 합작 컨텐츠 재미난 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히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종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 저희는 좀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은 그냥 오케이 방송했어. 이번은 깨우지 말고 이게 더 웃길 것 같아. 가자 그냥. 내가 또 내가 내가 안 일하겠지. 자, 네. 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네 밥이나 먹자. 아니 안돼 안돼. 아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내가 치우고 돈만 챙겨 돈만. 어 돈만 챙겨. 어. 자 실장님 그 차 차. 아 저기요 방종 방종했어요 방종 방종했습니다 저기요 금송아씨 방종했어요 진짜 잤는데? 야 진짜 잤는데 자기 야 진짜 잤는데 형 방종했어요 방종 송아씨 일어나세요 송아씨 진짜 방종했어 일어났어요 방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잠은 그래도 집에 가서 자셔야 되니까 진짜 잤어 상마만 만 원만 갖고 와봐. 만 원. 제 거 아닌. 아 본인 핸드폰 아니에요? 야 누가 핸드폰 흘렸다. 내 거. 아 서현이 거구나. 어 진짜 샀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우와. 평택이요. 평택. 네. 만 원이면 되죠. 집에 가실 때 차비. 아니 저 만 원이면 되죠 차비. 아 예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예 수고하셨고요. 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잠 좀 오시고 가시네. 가세요. 아, 송아 씨 좀 고생하셨어. 네. 아, 진짜 잘 주무시네.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어. 예. 어, 잘 주무셔. 예.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미안합니다, 햇님다. 아, 드릴게요. 그래.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군 형님, 만만 형님, 송윤이 다들 너무 고맙고 우리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방송에 딱 코테어 방송으로 술 먹방. 여러분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오늘 진짜로 예. 어제 급하게 짠 컨텐츠인데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예. 네 좋습니다. 저희 둘이 짰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좀 이따 코트형 방송 여러분 10분 안에 킬게요. 일단은 대기하면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자 2부 레전드 술 먹방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